2세트 여자 복식 경기로 들어가겠습니다. SY 바자르의 이유경 한지은 선수가 나오고요. 그동안에 김민영 서한솔 선수가 계속해서 나왔었는데 블론 엔젤스가 스롱피아비 선수가 2세트에 먼저 출전하는군요. 그렇습니다. 먼저 이유경 선수가 공격하겠습니다. 서한솔 김민영 조로 나왔을 때 패가 너무 많았어요. 전패였죠. 네, 5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세트를 버리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표현인 것 같은데요. 이유경 선수. 네. 이유경 선수는 4경기에서 1승이 있는데요. 바로 이 복식에서의 승리가 있습니다. 득점 성공률은 40%. 자, 하얀 공을 일목적구로 선택을 하면 나쁘지 않은 배치인데요. 두께를 좀 얇은 두께로 나가야 될 것 같죠? 자, 그랬을 때 또 키스도 위험합니다. 두껍게 나가면 들어가네요. 네, 좋습니다. 회전을 좀 많이 주고 네. 네. 앞전에 진행됐던 이런 빛과 경태의 뒤돌리기를 보면 속도감이 조금 느린 경우 계속 짧아지는 형태들이 그렇죠. 많았거든요. 지금은 속도가 아주 괜찮았어요. 원트에서 치고 나오는 3쿠션으로 올라오는 각도가 아주 좋았습니다. 자, 이영훈 선수가 1세트에 맹활약을 보여주면서 SY 바자르가 1승을 거두고 있고 이제 2세트 이유경 선수의 출발 아주 괜찮습니다. 아, 지금 회전을 좀 마이너스를 많이 뺀 거 보니까 단단장으로 네. 길게 중단으로 세웠던 것 같습니다. 유경 선수는 2득점. 팀리그에서는 유경 선수가 한지은 선수라든지 한슬기 선수를 잘 다독거리면서 끌고 가야 되는 선배 역할을 해줘야 되겠군요. 1년 선배입니다. 네. 참 스롱 피아비. 자, 옆돌리기 안정적으로 득점으로 연결합니다. 성공. 오늘 스롱 피아비와 서한솔 선수는 이제 처음으로 2세트 여자 복식 경기에 출전하겠습니다. 스롱피아비 선수는 9경기에서 5승을 거두고 있고요. 복식 경기에서는 3승 2패를 기록 중입니다. 승률은 55.6%. 깔끔하네요. 단식 경기에서 네. 0.963이라는 지금 에버리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굉장히 높은 에버리지라고 보입니다. 스롱피아비가 확실히 이 블론 엔젤스의 큰 역할이잖아요. 그렇죠. 뭐 사파타, 네. 스롱피아비. 뭐 대들보라고 네. 할 수 있어요. 거의 뭐 지금 승률이 워낙 좋다 보니까 이 선수의 승률이 바로 팀 성적과 연관되고 있습니다. 리그 초반인데도 불구하고 뭐 적응이라는 게 필요 없다는 듯한 느낌. 사실 계속해서 이 팀이 운영이 되어 왔기 때문에 특별히 적응할 필요가 없겠죠. 그냥 매해 하는 일을 똑같이 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2대2 동점으로 출발합니다. 이제 한지은 선수가 첫 번째 공격 풀어가겠습니다. 한지은 선수가 팀리그에서 예, 얼음공주인데 좀 얼리질 못하고 있죠. 본인이 얼었어요. 예, 본인이 얼어서 네. 좀 상당히 기량이 네. 높아서 많은 팬들이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데 자. 약간 휘어졌는데 오 좋습니다. 지금 1승밖에 거두질 못하고 있죠. 6경기 1승. 특히 오늘도 이제 단식 경기에 출전하게 되는데 단식 경기에서 승리가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뭐 성장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한 경기 이기고 나면 조금씩 더 좋은 모습으로 나올 것 같은데요. 실력이야 뭐 입증이 된 선수니까. 그렇죠. 네. 맞아요. 대회전. 짧게 진행이 되면서. 좋은데요. 네. 성공. 한지은도 2득점.
어제 보니까 이우경 선수가 한지은 선수 좀 부진할 때마다 어깨도 좀 주물러주고 와서 이야기도 많이 해주고 한지은 선수를 잘 다독거리는 모습이 보기 좋던데요. 팀리그에서만 볼 수 있는 아주 뭐 다정한 모습이죠. 그렇죠. 아, 뭐 꺾였는데요. 더 정확하게 갑니다. 네. 성공. 자, 키스뱅크 샷. 잘 들어갔어요. 다시 보시죠. 자, 원뱅크 넣어치기. 자, 뒤따라 나오면서 살짝 밀면서 키스가 나온 것 같아요. 그러면서 각도를 조금 더 짧게 만들어준 게 네. 아주 행운이었습니다. 실제로 근데 많이 보이는 행운의 샷의 배치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한지은 좋습니다. 자, 장타가 나왔어요. 네. 야, 이영훈이 그동안 부진에 빠졌는데 이영훈이 터트리니까 한지은도 부진해서 탈피하는군요. 그렇습니다. 두 선수만 살아나도 팀 분위기가 확 바뀔 거예요. 네. 마치 이 전 경기에 SK 렌터카의 조건희 선수가 살아나면서 같은 팀원들이 살아나듯이. 네. 그렇죠. 네. 아, 또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는군요. 좀 그동안 부진했던 선수가 잘해주면 팀의 상승세가 확실히 일어나는군요. 자, 옆 돌리기. 두툼하게. 자, 회전이. 갑니다만 네. 넘어갑니다. 아, 많아요, 회전이. 5득점을 기록한 한지은 선수입니다. 7-2. 자, 여자 복식 9점 경기인데 이제 뭐 바로 고지 앞으로 다가온 한지은 선수입니다. 잘했어요. 지금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만 한지은 선수가 막 크게 멋진 공격들을 많이 보여주면서 5득점. 서한설 선수의 공격입니다. 자, 최고로 들어갔어요. 네. 맥시멈으로 잘 잡아냈네요. 상대팀이 이렇게 치고 나가는 상황에서 우리 팀이 지금 지고 있는 상태인데 이런 얇은 두께에 공도 어려웠거든요. 네. 어려운 뒤돌리기를 성공시킨다. 그렇습니다. 네. 평소에 이런 기본기 훈련이 굉장히 잘 돼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아쉽게도 지금 다섯 경기에서 5패를 기록하고 있는데 뭐 서한설 선수도 오늘 경기를 통해서 부진해서 탈피해야 되겠습니다. 이 승리가 없는 선수들 보면 무엇보다 첫 번째가 자신감이에요. 맞아요. 네. 자, 길게. 자, 이번에는 좀 길었죠. 오, 아깝습니다. 네. 엔젤 오브 엔젤. 천사 중에 천사군요, 서한선 선수. 인간계의 시합이 아니네요. 예, 얼음 공주와 천사의 대결. 자, 오늘 그렇다면 뭐 한지은 선수나 서한솔 선수 응원이 대단하겠는데요. 자, 이유경 선수는 또 캣 우먼이군요. 네. 아, 정말. 예. 참 이 닉네임들도 기발합니다. 네, 제 팬들이 지어주는 거잖아요. 혹시 팀리그 하실 때 팬들이 어떤 닉네임 같은 거 지어주지 않았습니까? 저는 뭐 검은 그림자. 검은 그림자? 예. 야, 그것도 괜찮은데요? 멋있는데요? 나름 뭐 마음에 듭니다. 포스는 있어 보이는데. 예. 그럼 저기 어두워지면은 안 보이잖아요. 뭐 그 단점도 있는데 그 뒤에서 조용히 쫓아간다고 해서. 아, 그래서 그림자군요. 예. 아, 그림이 부족해요. 그러네요. 네. 첫 통타가 나왔습니다. 자, 유경 선수는 아깝게도 이번 이닝에서 득점이 없었고요. 모처럼 이제 SY 선수들이 응원을 잘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살짝 활기차졌죠. 예, 좀 무뚝뚝한 그런 인상이 좀 있었거든요. 비껴치기로. 자, 키스는 나오지 않았고요. 살짝 길었어요. 벗어나네요. 네. 이제 온통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선수가 바로 한지은 선수인데 그것도 또 팀의 막내 아닙니까? 2001년생 네, 막내. 그렇습니다. 네. 네, 이 선수가 기대한 바대로만 해주면 팀이 확 살아날 것 같은데 지금 그런 분위기가 살짝 보이고 있어요. 자, 스트롱 피압이 아직 힘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지은 뱅크샷. 되돌리기. 끝내기. 자, 야, 뱅크샷이 안쪽으로 파고드는군요. 들어가지 네. 않았습니다. 자, 바깥쪽으로 왔어야 되는데 회전을 네. 너무 덜 썼습니다. 그래도 좋은 시도를 보여준 한지은 선수였습니다. 자, 뱅크샷이 왔어요. 한지은 선수가 항상 경기할 때마다 긴장을 많이 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뱅크샷. 선솔. 짧았네요. 뱅크샷 아깝습니다. 공은 좀 아픈데요. 네. 이 공이 들어갔으면 그야말로 박빙까지 몰고 갈 뻔했는데요. 맞습니다. 참 뱅크샷에 무게감이 있는데요. 산체스와 황득기 선수는 계속 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제 이우경 선수가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은 벤치 타임아웃을 부를 네, 만하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확률이 지금 방향 바라본 방향은 확률이 많이 떨어져요. 네. 그래서 산체스하고 황득기 선수가요 비상이 걸렸었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그렇다고 해서 딱 눈에 들어오는 공은 지금 없단 말이에요. 벤치 타임아웃. 지금 어떤 길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가요? 제스처가 너무 다양했어서 예. 지금 딱히 그려지는 네. 게 뭐 마땅한 라인이 지금 보이질 않아요. 네, 맞추면서 당점은 살짝 지금 아래로 내려갔어요. 아, 키스가 나왔네요. 네, 지금 두꺼웠기 때문에 키스가 나온 거고요. 얇게 끌면서도 약간 최대한의 두께를 써주면 키스를 내지 않고 앞돌리기 형태로 돌릴 수는 있는 그런 공이었는데요. 근데 이제 여자 선수들한테 이렇게 어려운 공을 주문하면 평상시 안 쳐본 거면 네. 네, 이렇게 또 잘 못 칠 수밖에 없어요. 좀 생소한 공격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팀 리그는 네. 물론 이제 여자 선수들 기량이 조금은 떨어지니까 남자 선수들이 끌고 가야 되는데 이 여자 선수들의 성향이나 평상시 잘 치는 공이 어떤 공인지 이런 거에 대한 좀 커뮤니케이션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팀 리그 바로 전에 좀 소집 훈련을 기간을 좀 늘려서 여자 선수들의 장단점 같은 걸 좀 파악해 놓을 필요가 있어요. 오, 키스가 나왔어요. 아, 이게 횡단이 되면서 키스에 막히는 네. 스트롱 피압이 이 천사들의 서포터즈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저 아이언맨도 그렇고요. 뭔가 잘 안 풀리고 있죠? 조금은 답답한 상황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스트롱 피아비가 오늘 2세트에 출전을 했는데 점수는 현재 7-3으로 SY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한지은! 내공의 스피드 약간 살려줘야 됩니다. 한지은 걸어치기! 돌지 못했네요. 끌림이 강했어요. 자, 코너에서 돌기만 하면 라인은 딱 맞아 떨어졌을 텐데 그래도 굉장히 작은 치구에서 나오는 강력한 스트로크를 볼 수 있었네요. 네. 한지은 선수 멋진 샷을 보여주려고 했습니다만 여기서 돌지 못했어요. 교컷을 살짝 세워줬죠? 과감한 시도 한지은 선수였습니다. 선솔 뱅크샷. 완뱅크 걸어치기 노란봉 노리고 있습니다.
아하. 안 걸렸네요. 차이가 조금 많이 났습니다. 그동안 선 서울 김민영 선수의 2세트로 쭉 끌고 나갔었고 지난 시즌도 마찬가지였었거든요. 네. 그리고 스롱피아비 선수는 단식. 하지만 오늘은 스롱피아비와 서한솔 선수의 2세트입니다. 자, 지금 3뱅크를 네. 보는데 저 라인이 나오는 라인인가요? 자, 사이로 빼서 치면 사이로 들어갔다가 짧죠. 짧아 보였어요. 네, 지금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길목을 파란 공이 막고 있었기 때문에 자, 딱 라인에 걸려서 정상적으로 치면 안 나오는 그런 궤적이었던 것 같아요. 백샷 마무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네. 살짝 휴컷을 들어서 최대한 회전력으로 진행이 될 수 있게끔 하면 혹시나 좀 나와 네 지금 산체스 선수가 얘기를 하죠. 큐컷을 좀 들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옆 돌리기. 자, 포커션까지인데요. 네, 빗나갔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피아비도 뭔가 좀 어렵게 가다 보니까 감을 좀 떨어진 것 같습니다. 감이 좀 떨어진 것 같죠? 전체적으로 지금 블루어낸제스 팀이 조금 분위기가 좀 다운된 네. 느낌이 네. 있습니다. 응원 열심히 해야죠. 그 쓰는 뒷공들이 굉장히 안 좋아서 우연찮게 지금 계속 공을 못 풀어내고 있어요. 자, 얇은 두께 짧게 봅니다. 한지은이 만들어내는군요. 포인트 1점 남아 있습니다. 기본적인 공 처리는 참 네, 잘하고 있네요. 한지은 선수가 오늘 경기에서는 괜찮은데요. 네, 좋은 그렇습니다.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뒤돌리기. 한지은 세트 포인트에서 키스를 피했는데 넘치죠. 길었어요. 네. 자, 지금은 뒤쪽 방향도 나쁘지 않았습니다만 반대쪽으로 길게 비껴치기 퍼쿠션도 나쁘지 않았거든요. 키스가 위험했습니다만 네. 키스를 빼기 위해서 네. 이제 회전력을 조금 더 쓴 건데 그게 바로 이제 넘치게 되는 요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번에는 서한솔 선수 공격합니다. 자, 투쓰리 코너 돌면서 아, 처리 잘 됐어요. 네. 들어갔어요. 서한솔 선수가 얇은 두께를 처리하는 이 과정이 네. 굉장히 자연스럽네요. 이런 공 치는 거 보면 참 좋아 보이는데 빨리 1승이 나와야죠. 서한솔 선수 아직 1승이 없습니다. 네, 자, 다음 공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진행 괜찮나요? 좋습니다. 네, 성공합니다. 네, 연속 득점. 서한솔 힘내고 있습니다. 조금만 추격을 해준다면 다음 이닝으로 넘어가면 또 스롱피아비 아니겠습니까? 네. 뭐 분위기를 확실하게 잡아갈 수 있어요. 서로를 믿고 의지하면서 조금씩 해나가면 아직 그리고 경기는 끝나지 않았기 네, 때문에 그렇죠? 네. 참 복식의 묘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급하게 뛰어나왔던 엄상필. 네. 노란 공 뒤돌리기가 있긴 있는데 약간 카트성으로 들어가서 2-3가 이제 코너 부근에서 돌아야 되거든요. 네. 코너까지 깊숙이 안 들어가도 되겠는데요. 한 원포인트 정도까지만 들어가도 감길 수 있을 것 같은데.
벤치 타임아웃의 이 방식이 조금 바뀌면서 선수들은 조금 더 현장에서 설명을 들을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엄상필 선수는 이렇게 그려가면서 확실하게 보여주네요. 안설 공격합니다. 자, 됐어요. 네. 정확합니다. 잘 쳤네요. 네. 벤치 타임아웃의 힘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엄상필 선수가 잘했네요. 그렇죠. 저 비밀 노트를 봐야 되겠는데요. 아, 카트가 잘 됐어요. 네. 비밀이겠죠? 아무래도. 네네. 저 환상의 저 비밀 노트를 빨리 공개해야 되겠습니다. 벤치 타임아웃을 신청하고 이렇게 성공을 했을 때는 두 선수 다에게 희열이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팀원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 그렇죠. 뱅크샷! 오! 아, 네. 아, 안 들어갔습니다. 야. 자, 참. 와. 자, 다시 한번 보시죠. 너무 아까워요. 투 맞고 여기서 분리가 돼 버렸죠. 아, 간발의 차이였네요. 네. 아유, 날개 꺾이겠어요. 아이언맨의 표정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면 뒤에 네. 표정이 지금 그대로 드러났네요. 1점 남아 있습니다만 좀 안심할 수 없는 SY 바자르입니다. 유경. 아, 이거 직접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었어요. 네, 아, 차라리 그냥 아래쪽 포쿠션까지 길게 볼 수 있었으면. 네. 참 1점이 이렇게 속상합니다. 잘 안 나오죠. 스롱피아비의 반격이 펼쳐지겠습니다. 뒤돌리기 5 쿠션입니다. 회전력이 안 들어갔어요. 아. 야. 속탑니다. 스롱피아비의 공격이 살짝 빗나가는군요. 출발이 조금 길다고 예상은 했는데 네, 그렇죠. 안으로 조금씩 들어가지 않을까 싶었지만 아주 미세하게 길었네요. 한지은 다시 한번 마무리 시도합니다. 자, 더블 쿠션으로 대단합니다. 한지은. 자, 3로 직접 맞춰내네요. 첫 승이에요. 자, 한지은 선수가 와, 너무나 완벽하게 마무리를 했고 동원아 불러낼 수의 스롱피아비가 있는 2세트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야, 아, 정말 다 얼어버렸어요. 자, 한지은 선수가 아, 2승째군요. 1승 5패였는데 네네. 이제 2승입니다. 단식에서의 승리가 아직은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